이른 저녁부터 가게 앞은 손님들로 핫한데요. 친구한테 들었는데 맛있다고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봤는데 비주얼이 좀 어마어마해서 줄 서지 않으면 못 먹는 이곳. 남녀노소 모두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데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등장! 멀리서 봐도 미친 존재감 발산하는데요. 압도적인 비주얼에 시선 강탈! 진귀한 보물들이 이 한판에 다 담겼습니다. 꿈틀꿈틀 신선한 매력 물씬! 대체 정체가 뭐예요? 뭐라고 불러야 해요? 뭐 드시러 온 거예요? 해메랍 먹으러 왔어요. 어떤 거 먹으러 왔다고요? 해메랍이요. 해메랍. 해메랍이요? 저희가 헤매고 있는데. 영롱한 그 이름, 해물, 맹갈비, 랍스터. 전국 각지에서 모은 싱싱한 해산물 총집합. 여기에 육지와 바다를 한 번에 맛보니 가성비 끝판왕으로 인정. 환상이에요, 환상. 너무 침 넘어가요. 귀한 랍스터부터 씹고 뜯고 맛보고 매콤한 양념을 두른 소갈비로 2차 먹방 스타트. 와, 진짜 부드러워. 끝없는 매력 발산하는 해메라. 살살 녹아야 돼, 진짜. 그 맛 제대로 알아봐야겠죠? 이 부평 일대가 유명한 맛집들이 많습니다. 가성비를 요즘 사람들은 많이 따지기 때문에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푸짐하고 비주얼 좋고 가성비 좋은 해메랍이 탄생하게 됩니다. 사장님이 굳게 고수하는 제일 원칙. 바로 매일 들여오는 싱싱한 해산물인데요. 여기에 2시간 동안 압력솥에서 푹 익혀 양념이 쏙쏙 배인 매운 갈비도 사장님의 정성이 듬뿍 담겼다고요. 명당 자리에 랍스터를 시작으로 철판 위를 빈틈없이 채운 싱싱한 바다 선수들. 마지막으로 쫄깃한 소갈비와 낙지 한 마리 으로 올려주면 그 이름도 웅장 해메랍 완성! 이 한 판으로 모두의 입맛 저격하니 손님들의 무한 먹방을 부른다고요. 각종 재료 부짐이 들어간 그 맛은 감동 또 감동이겠죠? 랍스터에다 갈비까지 나오고 또 나머지 해산물 나온 거 보니까 3+ 막 토탈 솔루션인 것 같아요. 뭐라고? 토탈 솔루션. 영어로 얘기하면 토로 솔루션. 아, 예. 글로벌한 인터뷰 감사합니다. 여기가 바로 지상낙원. 육아는 잠시 잊고 무아지경 먹방에 빠져보는데요. 오, 아이 보는 거 좋아요. 엄마. 아우 진짜. 엄마가 주시는데. 아이들의 입맛도 제대로 적용. 저절로 미소가 생겼는데요. 아이고, 누가 잘하나. 네. 누가 그래.